Do you know the way? Marie입니다. 대자 올려. 만났어. 또 만났습니다. 네. 뭐 좀 좀 잘 지내셨어요? 그냥 곧 토크를 좀 시작을 해야.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네. 일단 레오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어디요 누나? 심심할 때마다 우리 그 메이크업 했던 그 영상 보면서 네. 그걸 몇 번을 돌려봤어요. 저도 추억에 잠겨서 웃고 댓글도 계속 밑에 좀 둘러보셨죠? 응, 아니 많이 다 봤죠. 원래 이렇게 딱 나오신 분들 댓글 읽는 재미에 또 푹 빠지신단 말이에요. 댓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레오 팔로워분들은 네. 너무 댓글도 이쁘게 재밌게 잘했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읽느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공연 메이크업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네, 어떤 메이크업을 좀 이제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서 가고 싶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좀 이제 그런데 공연할 때 화려하고 특이하고 잘 이렇게 세게 잘 보이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은 많이 하는데 그 그냥 가까이서 봤을 때는 곱지는 않아요. 아. 뭔가 그 내 느낌상 고와 그러니까 곱고 싶은데 네.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기만 하는 되게 세게 이제 하시니까 그런 느낌이라 내가 돋보이고 아주 튀어 보이지만 번쩍번쩍하지만 고운 거 고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센 거 말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피곤 많이 피곤. 아니야. 마리 누나가 하는 평상시 무대 메이크업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더 아름답게 네, 한번 더 곱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오늘 포인트는 곱게. 오케이 곱게. 그럼 지금부터 이게 뭘까요? 제가 왜 그래? 오늘 내 머리 약간 무슨 일이야? 지금 배경이랑 묻혀가지고 계란 같아. 나 대머리인 줄 알았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누나가 평상시 쓰시는 화장품을 좀 이용을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자기야. 이게 팍 때려야 돼.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평상시 뭐 하셨어요 지금? 그냥 아프셨다고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해. 이 토크는 나만 이끌어갈 거야. 그냥 아팠냐? 근황이 아팠어요. 이거. 아프기만 하진 않았고요. 되게 바쁘게 일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아파서 좀 그 와중에 아파서 힘들긴 했는데. 그랬겠지,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나아가지고. 네. 피부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누나 저번에. 제가 사실. 아 뭐 했구나. 뭐를 좀 했어. 말해 뭐 했지. 너 뭐 했지. 야, 너 또 뭐 했지. 이거 뭔지 아시죠? 어때요? 피부 관리를 하신 거예요? 어. 아, 이 브러쉬로 발라서? 응? 내가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누나 뭘로 바르세요? 브러쉬요. 이게 약간 어두워서 내 피부보다 네. 그 여기 언저리에 발라요. 작아보 이렇게. 아, 약간 쉐딩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쉐딩용으로. 저는 이렇게 먼저 톤을 먼저 다운시켜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쉐딩을 올릴 거고 무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둡게 먼저 깔아서 하이라이팅을 주면은 전체 이렇게 오목조목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간 여배우들이나 이런 방송할 때는 머리 되게 하얗게 깔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에서는 오히려 조금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싶으면 먼저 어둡게 깐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팅만 딱 해주면 진짜 이만해. 바로 하이라이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하이라이팅? 아 나 그거 제 가방을 이거 얘기하지 말까 그냥? 슬프니까. 슬프긴 한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요. 다음을 다 잃어버리셔가지고. 냅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도 돼요? 네. 매우가 하는데. 누나 진짜 바쁜 것 같아 요즘에 진짜. 미치겠어.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는 일할 때 에너지가 오히려 나서. 맞아. 항상 그렇죠. 감사하고 좋은데. 좋은데 그냥 여행 갈 시간만 잠깐 있었으면 좋겠어. 가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괌이랑 오! 태국이랑 오!
리액션 해줘야 될 거 같아. 네, 너무 우와 앞에가 갑자기 팍 튀어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컨투어링을 그냥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여기 이렇게 또 어둡게 깔잖아요. 이미 어차피 이렇게만 해놓을 거니까 무대 조명 받았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어차피 이제 되게 텐하게 쉐딩을 되게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 쉐딩 붙죠. 근데 뭔지 알아? 옆으로 보면 다 들통나. V라인 아닌 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확 튀어나와요. V라인인데? 여기서 보면 그 숨쉬다 앞에 한 번 보고 숨 잘해. 옆모습 절대 고개 돌리는 거 절대 안 하고. 요즘에 춤 계속 많이 올라오더라고 누나? 아, 요새 내가 인스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되고 너무 잘 추시는 것 같던데 제자들이에요? 좀 이제 오래 배운 친구들이 많아서 제 수업에는. 네. 그래가지고 다들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전문가 꿈나무. 그럼 그거 내가 보고 따라할 게 아니면 나도 지었으면 한번 따라해봤는데 약간. 아 진짜? 네. 어떤 걸 따라? 어 이게 뭘 따라하신 거예요? The first and 뜬 뜬 뜬 뜬 뜬 뜬 이거? 뜬 뜬 뜬 왜 웃으세요? 진짜 저는 예술을 한 건데. 어, 아니 너무 멋있었어. 그 다음에 I'm Mimi. I'm Mimi. 왜? 뭐야 왜?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되게 너무 나도 유용한데? 저도 써봤는데 좋아. 하얀색인데? 유용한데? 괜찮네 이거. 이게 모공이 막 확 조여지더라고요. 파우더 처리 밑에다가 꼼꼼하게 넣어줄게. 어, 이 컬러톤 누나 너무 잘 맞는다. 하이라이팅 효과를 먼저 드릴 거예요. 드릴게요. 하이라이터 효과를 좀 드릴게요. 네, 주세요. 네키드. 오, 이것도 너무 영롱이야. 아,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오, 이거 너무 영롱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여기 바깥쪽보다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싹 쓸어줄게요. 오 예. 속광, 속광. 속광. 진피층까지? 진피층. 내가 많이 뭐 좀 봐가지고 약간 용어를 배웠거든요. 평소에 여기 바깥쪽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때 레우한테 배운 후에 네. 이제 좀 여기를 깎고 네. 안쪽을 채우는 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바꾸고 나서 예뻐졌다는 말. 아 정말요? 내가 진짜 이 화장의 중요성, 이 기술의 중요성을 내가 느꼈다니까. 아멘. 근데 무슨 노래예요? 아니,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번쩍번쩍 글리터의 대명사 어딥니까? 바로 스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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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컬러감 보세요 지금. 예쁘다. 우와 이거 다 글리터예요? 네 다 글리터고요. 오늘 약간 좀 퍼플 컬러로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우리 쉬머리한 컬러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약간 이 홀 잡는 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거는 연한 컬러로 바깥으로 풀어줄게요. 쓸어주세요. 한 여기 관자머리까지. 코를 계속해서 풀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어. 아, 이 푸는 게 키포인트인가 봐요. 네. 이게 안 돼서 제가 라인이 져 있어서 네. 뭔가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와, 어머, 벌써 끝났는데? 너무 자연스다, 자연스. 어머, 이쁜데요? 그죠, 예쁘죠? 와, 이렇게 푸는 게 키포인트였어. 언더도 들어갈게요. 나 레오님한테 수강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입금 안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수업비 내야 돼. 춤 알려주세요. 그냥 수강료 낼게. 언더 이번엔 좀 진하게 들어갈게요. 어떻게 저 가방 생각나? 뒤에 갑자기 확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맞아. 끝나더라도. 이렇게 일단 음영을 먼저 넣어놓을게요. 어우 깊어졌어. 그러면은 조금 요 컬러로 가볼까 오늘? 너무나 예쁘잖아. 너무 예뻐. 이렇게 비비지 말고 이렇게 툭툭툭툭 얹어주세요. 아 얹어서? 좀 밝은 색으로 이제 앞부분으로. 원래 무대 메이크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쨍하게 여러 개 많이 올려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탁해져. 탁해요. 솔직히 마리님 하면 그래도 굉장히 이런 뭔가 힙한 되게 센 메이크업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진한 거. 그리고 센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확 세게 팍 보이는 그 희열이. 나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떡하지? 음영 컬러 너무 예쁘다. 아까
약간 네. 그 얼굴이 오목해질 때부터 오목조목해질 때부터 알아봤어요. 오늘 약간 쩐다는 거. 지금 약간 여기 색감이 이제 약간 밝은 오렌지에서 살짝 붉은 오렌지 그다음에 이제 퍼플로 좀 넘어가고 있는 컬러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궁금증이 있는데 네, 앞머리를 밝게 하면 네. 눈이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얹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드레드 헤어샵이에요. 누나 되게 좋아하는 여기 되게 신기한 곳인데 소개 좀 네. 한번 해줘요. 아 원래 저 제가 이제 보통 하는 특수머리 하는 그 작업실인데요. 네. 거기에서 요 래쉬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래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잘. 아까랑 지금이랑 종교가 좀 다른 신이죠? 이번에 이집트. 이집트. 절대 평상시처럼 그 속눈썹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더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끝에 부분은 살짝 더 위로 네,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은 이제 아이라인으로 채워줄 거예요. 자, 무대 메이크업은요 데일리랑 살짝 달라요. 우리 평상시에 그 붙였던 요대로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더 위로 띄어서 붙여야 돼. 그래야지 눈이 이만해 보여. 어떻게? 이만! 에스쁘아요? 네, 에스쁘아. 이거 하나 사야겠다.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와, 보세요. 지금 앞부분 지금 연결됐죠? 앞팀! 네, 이제 앞팀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앞팀은 요거는 이제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스? That's right! Oh my god, that's right! 이거 채울 때만 봐도 내가 얼마나 래쉬를 위로 붙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눈 엄청 커졌다. 대박이야, 진짜. 너무 신기해. 옹졸? 네. 우! 옹졸? 옹졸 한번 보여주세요. 옹졸? 표정 이렇게. 옹졸? 와우. 대박이다, 근데. 진짜, 진짜 커졌다. 아니 눈이 두 배가 됐어. 와 여기 뭐 거의 잘하는 성형일 거예요. 저 지금 약간 옆에 아까 내가 분명히 눈이 제가 더 컸고 맞아. 아까 내가 시커멓고 여기 희망통했는데 내가 갑자기 갑자기 나 오목조목 내가 약간 옹졸 내가 훨씬 더 샤하잖아. 데즐라인을 먼저 데즐라인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데즐라인요? 어머 와 데즐라인이 짱이다. 와우. 대박이야. 아. 어머머 눈 깜빡거릴 때마다 너무 예뻐요. 우리 마무리는 쉐딩이죠. 그럼요. 싹 깎아주세요. 1분의 1로 오늘도 네. 눈을 감싸서 앞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고개 들 때도 이질감이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다 같이. 그리고 턱 쉐딩 할 때 뾰족하게 할 방법이 웃어주세요. 이렇게 웃어서 여기 일부러 내리고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응? 에? 그쵸 그쵸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더 마지막 베이겠다 베이겠어. 이제 마지막으로 코 쉐딩 들어가야죠. 그쵸? 미끄럼틀 기법으로 그쵸 그쵸 너무 잘하신다. 네 미끄럼틀 짜잔 오.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와우. 근데 막 진짜 이래야 마리죠. 사실 마리는 정말 엄청 힙하고 뭔가 댄스랑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맞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뿅. 그리고 안 한지도 몰랐네 세상에. 눈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메이크업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정말요? 너무 극찬이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진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진하면 좀 곱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진하고 곱고 싶었거든요. 오! 와우!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뭔가 저번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고 고급져서 좋았는데 오늘은 제 얼굴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얼굴. 가장 사랑하는 딱 나의 스타일. 너무 좋아! 이제 립! 립까지 하면 끝납니다. 립, 오늘 립은 이제 투페이스드. 이건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바르는 립입니다. 빡빡하지 마시고 어 입술 색깔 너무 딥하고 예쁘다. 입술을 자꾸만 이렇게 하고 싶어. 1, 2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헤어랑 의상까지 얼 드레스업하고 나타나 보겠습니다. 어? Do you know the way? 자, 이렇게 해서 마리 누나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입금이요. 평상시에 센 메이크업을 좋아하시고 이제 무대 메이크업을 너무 받아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냥 빡빡빡빡빡 세게 했을 때도 고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느끼고 제 얼굴의 모든 장점과 그동안 제가 익숙하게 해왔던 스타일들을 너무 잘 살려주셔서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저도 이렇게 마리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200% 300% 만족.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마린 누나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여기 밑에 있으니까요. 팔로우 버튼, 그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레오짱! 마리짱!